도심 속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풍영정을 소개합니다. 최창규 시민 기자입니다. 풍영정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조선 중기의 김엄거가 지은 정자인데요. 1984년 광주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4호로 지정됐습니다. 김엄거는 중종 20년 과거시험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명종 15년 승무원 판교를 끝으로 조선시대 벼슬을 지낸 뒤 고향에 내려왔는데요. 1948년에 후손들이 지붕을 개보수했습니다. 산수가 수려한 풍영천이 유유히 흐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정자에서 풍류를 즐겼는데요.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김인우, 이왕, 기대승과 문신 출신으로 유병을 일으켜 임진왜란 전투에 참가했던 고객농과 이덕청 등의 이름 높은 유학자들과 교우 관계를 가졌습니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풍광이 뛰어난 곳에 정자를 지어 시인 묵객들이 시를 읊고 글을 썼던 풍류를 즐겼던 곳인데요. 강변과 어우러져 경관을 만드는 곳 광산구 신창동 풍영천의 끝자락 극락강이 마주치는 강변 위에 자리한 풍광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광주시와 광산 일대에 있는 100여 개의 정각 중 가장 대표적인 정자입니다. 안면 4칸, 옆면 2칸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팔짝 지붕인데요. 한쪽에는 유인들이 지은 현판들과 당시의 명필 한석봉이 쓴 제1호산이라는 큼직한 현판이 걸려 있어 눈길을 끕니다. 당대 최고의 선비들 시문 50여 수가 풍영정 정자에 걸려 있어 한눈으로 봐도 정자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김엄거는 낙향후 72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10여 년 동안 지냈던 곳입니다. 풍영정은 시대정신을 넘어 옛것과 현재가 공존하는 장소로 지역 주민들이 여름이면 더위를 식히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심 속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풍영정에서 CNB 시민기자 최창규입니다.